아멘 해봐요. 가시밭에 백합과 더 찔리고 찔리지만 예수 향기는 천지진동한다 이거지. 믿으면 아멘. 그래서 기독교는 핍박 속에 환난 속에서 성장하는 거예요. 그래서 저희 교회도 보면 너무 어렵고 힘들 때 더 감사하고 더 건축원금하고 아멘 좀 해요. 더 열심히 하더라고. 그런 사람 반드시 일어나요. 귀 있는 자는 들을지어다. 이런 거 듣고 잘못했으면 회개하세요. 그냥 듣고 그런가 보다 하지 말고 철저하게 엎드리세요. 나를 발견하고 살리면 돼요. 내가 여러분의 그냥 잘난 척하고 하는 게 아니라 진짜요. 하나님이 나를 불쌍히 여겨줘서 여기 서 있는 거예요. 나를 불쌍히 여겨줘서. 아멘. 원장님이 나를 왜 자꾸 불러주나. 콩깍지가 세게 만들었어 하나님이. 아멘. 장향이 좋은 사람이다. 불러라 불러라 에? 불러라 어디 가셨어 불러라 불러라 콩깍지가 에? 할렐루야 안 계시니까 하는 소리 할렐루야 불러라 불러라 이렇게 하는 거야. 하나님이 불쌍히 여겨주시면요 누구든지 못 건든다. 맞죠? 하나님이 불러주시는데 누가 건드냐? 성경에 여호와가 나를 위하시는데 누가 나 건드냐? 내가 여러분 성경 하나만 얘기하고 오늘 마쳐도 돼요. 자, 아브라함 봅시다. 아브라함에게 주신 축복 여러 가지죠. 자손의 축복, 물질의 거부가 됐어요. 아멘? 아멘 좀 해봐요. 자손의 축복, 눈 뜨고. 자손의 축복, 하늘의 별 땅의 티끌 바다에 몰아갔지. 꼭 이렇게 얘기해야 되나요? 자손의 축복 아멘하면 진도가 나갈 텐데. 하늘의 별 땅의 티끌 이렇게까지 안 해도 아멘하면 되잖아. 할렐루야. 그렇죠? 믿음의 조상, 복의 근원. 믿어져요? 물질의 부자. 그러면 아브라함에게 주신 복 중에 하나만 예를 들을게요. 아, 왜 이렇게 덥냐? 더워요 더워요. 저 조금 전기 좀 아끼죠. 오늘은 너무 덥네. 할렐루야 할렐루야. 잘 들어보세요. 그 복의 근원이라는 게 뭔지 아세요? 이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만 준 게 아니에요. 이삭에게도 줬어요. 야곱에게도 줬고. 창세기 28장 보세요. 너로 인하여 복을 얻을 것이니라. 그게 복의 근원이잖아요. 28장에 야곱에게 주신 음성이에요. 성경을 쭉 읽어보면 맥락이 그래요. 그러면 뭐예요? 그 다음 말에 뭐라 하겠어? 너를 축복하는 자는 내가 축복하고 너를 저주하는 자는 내가 저주하리니 너로 인하여 복을 얻을 것이니라. 여러분 이거 어마어마한 얘기예요. 이 복만 받으세요. 이게 그런데 하나님이 이 복을 아무거나 줬나요? 원인이 있기에 결과가 있다고 그랬죠. 아브라함도 하나밖에 없는 아들 이삭 백세에 난 아들보다 하나님을 더 사랑했어요. 믿습니까? 하나님을 더 사랑했어요. 깨달으면 아멘 해봐요. 하나님을 더 사랑했잖아요. 이해하시죠? 그러면 알아들어야죠. 그러면 그런 사람에게 복의 근원의 축복을 주는 거예요. 그게 뭐예요? 너를 축복하는 자는, 너를 축복하는 자는 직분이 뭐예요? 장로님 그런 것 같아. 차 보니까 아유 악사만이 장로님 만수부가 옥체 평강하시고 130살까지 꼭 사시고 교회에서 아론과 훌같이 쓰임받고 목사님의 기쁨이 되기를 축원. 목회의 기쁨이 돼야지. 아멘. 그게 하나님을 기뻐하는 거니까. 왜? 모세를 건드리고 싸우자 하니까 하나님께서 민수기 보세요. 너희 자식아 내가 세운 주의 종 모세를 왜 건드냐? 그건 나와 다투는 거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런 차원이에요 제 말은. 이런 설명을 안 하면 또 어떤 비판을 좋아하는 사람들 뒤에서 부시는 거예요. 저 자식 이상한 설교하네. 너 이러고 다닌다고요? 어떻게 다 설명을 해야 돼요? 깊은 뜻을 모르고 판단하지 마세요. 아멘. 그렇죠? 야, 저 자식 목사한테 잘하라고만 하네. 하나님 앞에 잘해야지. 그런 사람 치고 잘 되는 놈 한 놈도 없어요. 비판으로 받지 마세요. 해석을 다 하지 않아서 그런 거지. 맞죠? 장로님 그렇잖아? 예, 제가 지금 설명하는 거요. 이 보통 겸손하지 않고 장로님이 여기 앉아 있겠어요? 안 와요, 잘요. 아멘 해봐요. 너는 복의 근원이 되게 할지니. 장로님 어느 교회? 시원성교회. 시원성교회. 아, 예천 시원성교회. 아주 귀한 교회예요. 여기 보세요. 너를 축복하는 자는 내가 축복하는 말은 장로님이 하는 일마다 누가 비판하지 않고 돕고 협력하면 대신 하나님이 너를 갚아준다 그죠. 장로님이 도와줘봤자 갚을 때 얼마나 갚겠어. 하나님이 갚아주면 수천억만 억대요. 이해하시겠나요? 너를 저주하는 자는
내가 저주하리. 내가가 지금 누구요? 하나님이 하신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누가 장로님을 연미기고 누가 비판하고 짓밟으면 내가 대신도 짓밟아버린다는 거죠. 장로님이 주먹 보니까 아무리 쳐도 갈비도 하나 못 부러지겠다. 그런데 하나님이 꽝 하면 어떻게 돼? 시편 1편 바람에 나는 겨와 같도다.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하나님을 무서워할 줄 알아. 겁 없이 여러분 까불다가 큰일 납니다 이거. 아멘 하시죠? 할렐루야. 깨달으면 아멘 하세요. 이제부터 좀 세게 말하면 만보 십보 고칠 때 길이 열려. 야, 이걸 깨달음이라고 그러고 이걸 결단이라고 그러고 변화라고 말해요. 맞습니까? 그러니까 누구든지 진짜 하나님을 더 사랑해. 내 자식보다 남편보다 아내보다 물질보다 명예와 권세보다 하나님을 더 사랑해. 요즘에 드라마에 뭐 진실과 거짓말인가 뭐 저 저녁 드라마가 있다고 그래요. 나는 그 보지는 안 해. 왜 예배 시간에 겹쳐서 못 봐요. 근데 내가 가끔 이렇게 낮에 쉬면서 이렇게 딱 틀으니까 한번 나오더래요. 그거 보세요. 세상에 아니 자기를 평생 키워준 부모를 예? 친부모는 아니지만 그 세상에 예? 그 할아버지를 말이요. 예? 아주 죽이려고 하고 회사를 통째로 거짓말하고 서류를 유도해갖고 상속 다 받은 것처럼 해갖고 마지막에 죽이려고까지 왔어. 어제까지 끝난 게. 여러분 그 권세와 명예 그까지 그 회사 차지하는 게 뭐라고 예? 세상에 할아버지를 죽입니까? 그게 최고입니까? 아니잖아요. 아멘 해봐요. 예? 세상이 이렇게 악해져가고 있어요. 맞잖아요? 맞죠? 근데 그 보라는 게 아니요. 그런 일이 있다는 얘기지. 아멘이요? 세상에 그것보다도 하나님을 제일로 사랑하는 자에게는. 그러니까 저는요, 나는 부족한 게 천지고, 하나님 불쌍히 여겨줘서 여기까지 왔거든요. 솔직히 말해서. 그러니까 늘 저는 하나님께 감사하고, 하나님 없이는 못 살고, 하나님만 제일 사랑하려고 노력하는 사람이거든요. 그러니까 제 마음속에는 이제 기쁨이 있고, 담대함이 있는 거예요. 나 어느 곳에 있든지 늘 마음이 변하다. 그러니까 주름살이 다 펴지고 누가 나보고 40대라고 말할 수 없다 그러고 다 그렇게 말을 하는 거지. 아멘 해요. 할렐루야. 그치? 그러니까 어디 가나 부음이 없어. 누가 나 건들라면 건드려라 이놈들아. 차라리 고압선을 만진 게 낫다 이놈 새끼들아. 고압선 만질래? 에? 나 건들라면 건들라는 미식더라. 그러니까 마음이 평안하잖아. 그제 두려움이 없고. 맞아요, 맞아요. 아멘이요. 그래서 성경에 보면 하나님을 제일로 사랑하는 사람을 버린 적이 없어요. 진짜 버린 적이 없다니까. 지금 할 얘기가 태산 같은데 자꾸 이쪽으로 나오네 지금 내가. 에? 머리를 믿지 마요. 그 다음에 어떤 사람은요 머리님한테 그냥 덮어놓고 빌라 불러만 하는 사람. 그리고 은혜 받았다고 집에 가서 자기 교회에서는 주의 종 머리 젖뜯는 1호, 2호, 3호, 4호, 5호가 다 나와 거기서. 아주 웃겨. 그래서 너 왜 그리고 어떤 사람 얼마나 신령했는지 직통 계시 봤나 봐. 너 왜 11조 안 해? 그랬더니 목사님 기도 좀 해보고요. 너 왜 새벽 기도 안 나와? 기도 좀 해볼게요. 목사가 당해낼 재간이 없어. 너무 지나친 신비로 빠져가지고 이런 사람도 거칠 덩어리입니다 이거. 아멘 해봐요. 예? 예. 또 어떤 사람은 이런 사람 있어. 참나 다리가 이래. 이건 뭐예요? 이거 지정의 실천 행동. 그렇게 말씀과 성령은 다 무시해버리고 잘 들어보세요. 좋은 일만 해야 한다. 착한 일 해야 천국 가고 면류관 받는 것처럼. 여러분 착한 일 물론 해야죠. 이론적으로 떠들지 마세요. 아멘 해봐요. 기독교는 영혼 구원하는 곳이지 자선사업하고 복지만 하는 게 아니에요. 복지가 나쁘다는 게 아니에요. 진짜 성령 충만한 사람은 우리도 다 갖춘 사람들은요 하지 말라 해도 복지하고 어려운 자들 도와요. 여러분이 한국에 복지 좋은 일 많이 하는 단체가요 기독교 갖고 자꾸 까지 말아요. 진짜 70%가 다 기독교가 해요.
믿으면 아멘 하시죠. 하지 말라 해도. 또 어떤 사람은 목사님 히브리서는요 믿음으로 믿음으로 그러고요. 또 야고보서 보면 행함으로 행함으로 아주 헷갈려요. 막 이런다고. 그런 소리 하지 마요. 그게 다 공존하는 말씀이에요. 아멘. 잘 보세요. 믿음 있는 자가 행함을 하고요. 행함 있는 사람, 실천하는 사람들 보면 믿음이 있기 때문에 하는 거예요. 헌금도요. 잘 들어요. 저 사람이 뭐 헌금 많이 하네. 천만의 말씀. 돈 있다고 하는 게 아니요. 믿음이 있어야 하는 거고요. 저희 교회도요. 진짜 빚 싹 갖고 42억밖에 안 남았거든요. 그리고 우리 원장님 300억 그러는데 해발에 피죠 그것도. 그렇지만 300억밖에 안 남았어요. 그래서 근데 한 사람만 해도 그냥 없어져요 그거. 그래서 그 사람이 할 줄 알고 쳐다봤어. 지금까지 하나도 안 해. 그래서 머리만 다 빠졌다니까. 내가 여기서 목회하는 목사님들 장로님들에게 내가 부탁할게. 절대 돈 있는 사람 쳐다보지 마. 우리 원장님 여기서 십자가교회 건축원금 10억, 100억 그러는데 돈 있는 사람 보고 하는 소리가 아니에요. 그런 축복을 받으라요. 아멘. 믿음으로 하라는 거죠. 있는 거 옥합을 깨뜨리고 씨앗을 심으면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콩 심으면 콩 나는 거지 팥나질 않아. 팥 심어야 팥나고 고구마 심으면 고구마 캐먹고 하지감자 심으면 하지감자. 여러분 씨앗 중에서 배추 씨하고 무씨는요 아주 혼돈이 와요. 진짜 혼돈이 온다. 아멘 해봐요. 어떤 사람 배추 씨를 심어놓고 무 심은 줄 알고 세상에 무가 안 나고 배추가 나니까 이거 왜 이래지? 내가 하나만 물어볼게. 혼선이 오나 오나 여기도 물어볼게. 봐봐요. 배추 씨하고 무씨를 보면요 씨가 무씨하고 배추 씨하고 씨 차이가 한 네 배 차이 나요. 크기가. 내가 물어볼게. 배추 씨가 크다 하는 사람 들어봐. 아, 손 들어보니까 배추씨가 크다. 배추씨가. 무씨가 크다 하면 손 들어봐.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니고 손 들어봐. 참 혼선이 온다는 얘기죠. 다 시골 출신들인지 모르거든요. 아멘 좀 해봐. 어떤 씨가 커요? 무씨가 큽니다. 아멘 해봐요. 근데 크기는 배추가 더 크게 날잖아요. 배추가 더 크잖아요. 이 동네 무도 모르고 배추도 모르는 사람 데리고 내가 무슨 설교를 해야 되나 모르겠네. 이해가 되면 아멘 하세요. 내가 정말 자존심 상하지만 내 우리 고향이 충청남도 논산군 성대면 3월 210번지인데요 우리 시골에서 우리 집 농사를요 많이 안져도 한 50마지기 졌어요. 그래도 시골에서는 괜찮게 진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아버지가 죄송합니다 5일 장날만 되면 장날 장에 가서 씨앗을 팔았어요. 그 씨앗 종류는 내가 박사입니다, 진짜. 아멘 좀 해봐요. 길가에 펴놓고 팔았다니까. 우리 장자, 병자, 옥자, 장병옥 장로님. 우리 아버지가 장로님인데. 자랑하려는 게 아니고 이해하고 들으세요. 씨앗 종류 잘 알아. 그런데 왜 우리 아버지가 그렇게 농사도 좀 꽤 짓고 그러는데 왜 씨앗을 팔았을까? 잘 들어봐요. 교회 성전에 사택 건축원금 하려고. 아멘 해봐요. 그러면서 세상에 검은 고무신 사주고 찢어지면 빼빠지래서 돼지 본드 칠해갖고 또 꿈에서 신고 신고무신 하나 사달라고 해도 안 사줬어 우리 아버지가. 우리 집이 10남매 중에 내가 몇 번째? 10번째야. 얼마나 나를 이뻐했는데 그것도 쌍둥이로 태어났으니까 얼마나 이뻤겠어요. 그래 나만 보면 동네 사람들 보거나 말거나 아이고 내 새끼 내 귀염둥이 내 강아지 얼마나 귀여우면 강아지라고 느꼈어 나보고. 믿으면 안 돼요? 그럼에도 안 사주더라고요. 그런데 하나님 앞에 씨앗 팔아서 농사 짓고 나면 구루마로 쌀을 싣고 가고 돈을 가지고 하나님 헌금할 때 10남매 이름 탁탁 붙여가지고 하나님 앞에 신고무신값 10켤레 100걸레 1000걸레 값도 바치더라고. 그때 우리 아버지가 진짜 얄미웠어요. 지금 내가 목사가 되고 보니까 고마워 미치겠어 우리 아버지한테. 진짜 고마워. 괜히 왜 설교하다 우리 아버지 얘기가 꺼내가지고. 아 진짜. 한대 설교도 못하게 만들어 진짜. 아 정말 주여 아버지. 아 이 동네는 감동이 안 되나 봐 진짜. 감동이 안 돼?
진짜 우리 아버지 그랬다니까. 나같이 진짜 천하고 나같이 시골 촌구석에서 살았던 촌놈을 오늘 이 강단에 세우기까지 다 심은 게 있는 거예요. 우리 아버지가 자전거 하나도 없어서 못 타고 다니고 걸어서 초등학교 6년, 중학교 3년, 고등학교 3년, 12년을 십리길을 걸어 다니면서 그렇게 다니던 내게 세계적인 종이 되어야 젖이 없어서 그러고서는 예물을 바쳤는데요. 솔직히 뜬구름 잡는 기도 제목 같지만 제가 세계를 얼마나 주름 잡고 다녀요. 여기 아까 미국에서 오신 분들 듣고 목사님들이 아까 대화하는데 미국 전 지역의 최고 큰 주마다 제일 큰 교회들 부흥에 안 간 교회 어디 있어요? 뉴욕 가면 프라미스 교회 교인 만 명이요. 최고 교회고. 아멘 좀 안 하세요? 은하니 교회만 해도요. 그 교회가 5만 평에 건물만 2만 평이요. 아, 왜 아멘이 저 소풍가 다 여섯 번씩 가고 자랑하려고 하는 게 아니고요. 우리 아버지가 심고 기도했더니 그 꿈대로 이루어졌고 세계적인 땅끝까지 전하리라 그래가지고 여러분 세계 지도를 놓고 펴봐요. 땅끝이 어딘가. 아, 남아프리카 공화국의 더반. 더반이 땅끝이요. 올림픽 축구 한 데 있잖아요. 거기 가서도 집회하고 신유 집회하고 왔어. 믿으면 아멘해요. 이루어져요 이루어져요. 내가 여러분에게 무슨 뭐 자랑하려고 이 얘기를 한 게 아니오. 삐딱하게 보지 말고 하기야 뭐 삐딱하게 보는 사람은 못 말기는 거고. 아멘이죠. 아무리 설교해도요 그날 깨달아도 그 다음부터 또 불평하고 삐딱한 사람은 바꿀 수가 없더라고요. 이 같은 이 물도 반절 남은 걸 보더니 야 벌써 반절이나 다 처먹었네 불평하는 사람이 있고요. 어떤 사람은 야 다 처먹은 줄 알았더니 반절이나 남았네 감사하지 요런 사람이 있더라 이거지. 아멘. 삐딱 안경 쓰면 다 삐딱하게 보이는 거고 긍정적인 안경을 쓰면 다 긍정적으로 보이는 거거든요. 귀 있는 자는 들을지어다. 아멘. 자 이제 마음은 오늘 예배 저기 합니다. 이게요 과분수가 돼서도 안 되고요. 아멘 아시죠? 이렇게 균형이 맞춘 신앙생활. 여러분 성가대 찬양을 해도요 아무리 내가 성악 박사학위를 받고 왔어도요 잘 들어봐요. 예? 잘 들어봐요. 봐도요. 하모니라는 게 있어요. 맞죠? 소프라노, 테너, 베이스, 엘토, 메조 소프라노 이것까지 얘기하려면 또 길어지니까 아니? 좀 끄떡 좀 해보면 안 돼요. 이게 다 하모니를 이루어서 소리가 내야 기가 막힌 거예요. 아멘. 저 북치는 청년, 예? 북치는 청년, 북을 하는 것 같아도 저 양반 치면요 2억에 떠나가요. 그런데 전부 키보드와 모든 거 악기를 다 맞춰갖고 둥둥둥둥 치잖아요. 예? 앞길이 확 열려라 그냥. 할렐루야. 맞습니까 내 말이? 모든 게 내 목소리가 크고 내고 싶어도요 잘 들어 내고 싶어도요 이걸 조심하는 거예요. 하모니가 돼야 돼. 어떤 사람이요 쥐가 막 껴들어와서 내 차를 받았는데요 야! 막 소리 지르고 말이야. 그러면서 이걸 이렇게 걷는데 보니까 여기에 예, 저기 문신이 있고 말이야. 겁을 주더라고. 소리를 지르더라고. 아, 미안해요 미안해요. 내 성질 같으면 한초 팼지. 근데 또 목사가 또 패면 그 목사도 아니잖아, 그게. 왜 하면 목사요? 안 패잖아. 그렇지. 아, 미안해요. 아 그래, 미안해요. 그러고서는 내가 돈을 몇 푼을 주고 해결했어. 내가 바빠갖고. 그건 뭐, 법적으로 짜고 경찰 부르고 그러면 나도 경무기원장이고 다 하니까 부르면 나도 불리하지 않아. 지가 잘못했거든. 근데 내가 보험 전하는 게 더 중요해서 그냥 한 50만 원 주고 가라고 그랬어요. 갔는데 한참 달리고 보니까 짜버리게 막 그냥 윙윙윙 하고 막 그냥 앰뷸런스 오고 난리 났어. 그럼 새끼 교통사고 나갖고 다쳐갖고 끌려가더라고. 내가 농담하는 게 아니에요. 진짜 있었던 얘기야. 선을 행하는 사람은 안 당해요. 나는 그래서 심는 대로 거두리라고. 교회에서 악하게 살지 마. 악하게 살면 지가 다 당하더라고요. 그 성경의 원리가요. 남을 죽이려고 하면 지가 먼저 죽어요. 사울이 다윗을 죽이려고 별짓 다 했지만 지가 비참하게 죽잖아요. 압살롬이가 지 아버지를 죽이고 권세가 되려고 쿠데타를 했겠지만 지가 먼저 압살롬이가 압사당해 죽었잖아요. 왜 아멘 안 하셔 지금 내 말? 이해가 돼요? 이해가 되냐고. 가룟유다가 예수를 팔아먹고 돈푼 얻으려고 했지만 예수님은 전 인류를 구원하여 십자가에 죽었지만 다시 부활하셨어요. 저는 창자가 터져서 비참하게 죽어버렸고 성경을 보면은 다 원리가 그렇게 돼 있어요. 여러분 내 마음에 안 들고 악한 자일지라도 은 정말
믿음 있는 사람은 그를 권면하고 조용히 사람 없는 데서 쑥덕거리지 말고 권면하고 금식기도 해주고 그렇게 하는 게 원칙이지 잘난 척 하지 말라고요. 믿음의 남은 심는 대로 거두리라. 악을 심으면 악으로 거두고 선을 심으면 선으로 거두는 거예요. 어제 내가 의사에게 했어요. 했잖아요. 했죠? 손 들은 사람 손 들어봐. 다 멤버가 바뀌었네. 내가 복습 내가 하네. 그래야 첫날부터 온 사람이나 오늘 처음 온 사람하고 좀 차이가 있어야 되나. 할렐루야. 이 얘기했죠? 예? 의사한테 1,000만 원 뺏으려다가 300만 원 날라갔다고. 기억나요 이제? 예. 남을 죽이려면 치가 당하는 거요. 절대로. 그래서 남을 해하는 일에 서지 마시고요. 아멘. 항상 의롭게, 정의롭게, 진실하게. 사람은 잘못될 수도 있어. 실수할 수도 있고 죄를 질 수도 있어. 인간은. 그러면 솔직하게 아버지 앞에 엎드려 회개하면 돼. 그럼 하나님이 써주잖아요. 히스기야 왕 엎드려 벽을 향하여 통곡하고 회개하니까 하나님이 안 버리고 15년 더 살리게 해주잖아. 다윗도 하나님 앞에 침상적시잖아. 침상적시고 회개하니까 왕중왕 되잖아. 자, 오늘 약속한 거 사울, 다윗, 솔로몬. 내가 지금 하고 싶은 얘기가 많은데 이거 다 생략. 또 3시 예배가 또 있으니까 네? 아멘. 3시 때 다 마무리할게요. 자, 이건 내가 약속한 것 때문에 지켜야 돼요. 할렐루야. 자, 따라합시다. 환경이 중요한 게 아니다. 주님이 나와 함께하는 게 중요하다. 왜냐? 요한복음 15장 5절 7절까지 읽어보세요. 너희가 나를 떠나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 7절에 네 말이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너희는 무엇이든지 구하라. 그러면 다 이루리라. 아멘. 목회도요, 잘하는 분들 비판하지 마세요. 뭔가 하나님 앞에 부족한 게 있어도 뭔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한 게 있어요. 믿으면 아멘. 그래서 항상 하나님이 지켜주는 거예요. 믿으면 아멘. 그래서 여러분들이 모든 면에서 감사만 넘쳐. 어제도 내가 그렇게 설교했잖아요. 아무리 잘 벌어도 불평 원망하니까 그 사람이 진짜 그 사람이요 돈이 모아지질 않고 힘든 일만 터지더라고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니까 그렇더라고. 하나님이 나에게 알려주신 영감을 주신 거예요. 불평하면 망한다. 아무리 너 손이 이그러지도록 고생해봐라. 모아지질 않아요 재산이. 아멘 하십니까? 감사하면은 자꾸 부가 와요. 감사하는 곳에. 아멘. 귀 있는 자는 들을지어다. 환경이 중요한 게 아니라는 거죠. 하나님 나와 함께 하느냐 안 하느냐 이게 문제인 거죠. 믿으면 아멘. 나와 함께 계신다오. 아멘이요? 아멘. 그래서 우리의 입술에 내 평생 소원 이것뿐 주의 일 하다가 이 세상 이별하는 날 주 앞에 가리라. 내 평생 소원 이것뿐 주의 일하다가 이 세상 이별하는 날 주 앞에 가리라. 아멘. 내 생명 주님께 드리리. 내가 원하는 한 가지 주님의 기쁨이 되는 것. 내가 원하는 한 가지 주님의 기쁨이 되는 것. 주님의 기쁨이 되는 것. 내가 살아도 주를 위해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해서 죽나니 사나 죽으나 주의 것입니다. 먹든지 마시든지 주의 영광을 위해서 하라. 이해가 되시나요?
주님께 드려지는 헌신자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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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멘. 사람이 주먹이 세고 힘써도요, 의를 위해서 쓰는 게 나아요. 우리나라도요, 보면 옛날에 깡패들 있잖아, 조폭들. 맞아요, 맞아요. 어머나, 맞아요, 맞아요. 예? 조폭들. 많아요. 제 주변에도 많고, 저한테 잘해요, 다들. 아니, 진짜요? 서초동에 어느 목사님, 언제 한번 철에 한번 모십시오. 그 강사님. 내가 잊어먹었는데 이제 교무부장님 나한테 전화가 달라고 그래요. 서초동에서 지금 현지 깡패들만 모아놓고 목회하는 분도 있어. 나하고도 둘도 없는 목사님인데 이름을 내가 안 밝힐게요. 있어요 진짜. 얼마나 고마운지 몰라요. 깡패 해도 의를 위해서 하면 했지 악을 위해서는 하지 마라 가르치는 거예요. 주먹 세게도 우리나라 여러분 연속곡에도 나왔죠. 그 야인시대인가 아죠? 거기에 누구예요? 시라소니 아세요? 아시냐고요? 그 양반 주먹 한번 꿍하면 다 깨져버려. 그 조폭들의 세계 엄청난 세계도 그 사람 한 사람을 이길 수가 없어. 주먹이 얼마나 센지 하면 좀 해요. 그런데 여러분 그 사람의 역대기를 한번 읽어보세요. 그분이 집사했어요. 나중에 그래서 정말 하나님 앞에 잘 믿고 하나님 위해서 살다가 갔어요. 그 이태희 목사님 교회에서 장례 치렀잖아요. 아멘이에요. 시라소니. 아시죠? 근데 그 시라소니가 잘 들어봐요. 깡패 조폭 조직이 아니라 조직이 없습니다. 정의 나라와 나라를 위해서 일본 놈들을 때려 부수고 아멘 해봐요. 그래서 그 주먹을 의를 위해서 나라를 위해서 썼어요. 그 사람이요. 그 피를 이어받은 사람이 나하고 둘도 없는 친한 친구 있어요. 그 목사님이 이 암흑의 현 목사예요. 목사의 아들이요. 아들 딱 하나밖에 없어요. 그 핏줄이. 그러니까 친구도 자기 아버지 피를 이어받아서 보통 주먹이 센 게 아니에요. 아멘 좀 하시면 안 돼? 그런데 얼마나 정말 주를 사랑하고 목회를 하는지 몰라요. 여러분 사람이 물질이 됐건 주먹이 됐건 뭐가 됐건지 주를 위해서 사용할 줄 알아야지. 아멘 해봐요. 악을 위해서 쓰면 안 된다 이거지. 믿으면 아멘 해봐요. 이해하셨죠? 뭔 말인지. 여러분은 왜 권능을 줬습니까? 주를 위해서 일하라고. 왜 건강 줬어요? 천도 열심히 하라고. 왜 물질 줬냐고요? 물질을 나를 위해서 쓰라고 줬다고 그날로 끝난단 말이요. 에? 주를 위해서 쓰라고. 그걸 가르쳐준 게 십자가 교회 지차고 원장님이 자꾸 말하는 거예요. 불평하지 마요. 믿음이 안 와주면 안 하는 거 아니에요. 하는 사람이 있잖아요. 어제도 그저께도 1억씩 한 사람 5~6명 나왔어. 아멘 해봐요. 어려워도 현찰 2천만 원 딱 들고 와서 울며 기도받고 간 사람도 있고 하는 사람이 있다 이거예요. 그래서 교회 짓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거 아니에요. 믿음이 안 와주면 안 하면 되는 거 아니겠어요. 아멘. 절대로 방해하지 말고 불평을 하지 말라는 거죠. 저는 그렇게 받아들여요. 아멘. 내 교회를 짓는 것도 아니지만 나는 그렇게 받아들이고 믿고 있다니까.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 환경 얘기하지 마세요. 환경이 어려워도 주님이 역사하실 때는 기적이 일어나는 거야. 아멘. 내가 교회를 한두 교회 갖겠습니까? 부흥회를요. 해수만 해도요 제가 몇이요 3,400회 넘어요. 해수만 해도 연합집회 그런 거 하려면 몇만 교회가 될 거 아니요. 보면요 교회마다 보면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도와주는 교회가 있고 안 도와주는 게 있더라고요. 내가 이 말하면 이상한 소리 같아서 예화 하나 들으면 이해가 빠를 거예요. 하나 예화를 들을까. 어머나 벌써 시간 다 됐네. 들어요? 진짜 여러분 뉴욕에서 있었던 일이에요. 뉴욕에 배. 뉴욕에서 다리 건너가면 뉴저지주가 있어요. 거기는 미국에 가면요 베트남 사람끼리 중국 사람끼리 일본 사람끼리 한국 사람끼리 백인끼리 흑인끼리 전체가 종합으로 드리는 교회마다 다 특성이 있어요. 아멘 좀 해봐요. 근데 그쪽에 뉴저지 쪽에 가면요 부자들이 많아요. 한인들도 뉴욕에서 돈 벌고 생활 터전은 뉴저지로 많이 가요. 우리 원장님 잘 아시겠지만 미국에 살았으니까. 할렐루야. 우리 아들 도놈도 거기서 살아요. 아멘 좀 해봐요. 그런데요 죄송하지만 백인 교회가 있어서 너무 돈이 많으니까
너무 으리으리하게 져놓고 예배를 드리는데 흙이 난 사람이 그 앞에 하나 살았나 봐. 날마다 부러운 거예요. 집사님인데. 나도 저 교회 예배 드렸으면 좋겠다. 들을 수가 없어요. 백인들끼만 드리는 교회라. 그 하나님 금식하며 기도했어요. 그리고 나도 한번 저 교회 가자. 그리고 성경책 끼고 목욕제배하고 목욕해봤자 새까맣지만은 그래도 간 거예요. 하나님 앞에 진실하자. 그리고 가는데 야 겉볼 때는요. 어서오세요 성도님. 어서오세요 성도님. 그렇게 사랑이 넘치는데 자기가 들어가려고 하는 순간 카트하더래요. 이놈아 너희들은 흑인들끼리 예배드리라고. 너무 가슴이 아파가지고 거기서 펑펑 주저앉고 울고 있는데 하늘에 음성이 들려오더래요. 음성이 뭐가 들려? 음성이 들려오더래. 음성이 들려오더랴. 음성이 들려오더랴. 사랑하는 내 아들아, 낭낭낭낭낭낭. 울지 마라, 낭낭낭낭낭. 고개를 들으라, 낭낭낭낭. 그래, 이게 간증입니다. 고개를 들었는데. 하얀 옷을 입으신 분인데 얼굴은 안 비치는데 양손 양발에서 피가 뚝뚝뚝뚝뚝 떨어지는 주님의 손이더래요. 그러면서 이러더래요. 너 울지 마라. 네가 왜 우는지 내가 안다. 너만 저 안에 못 들어갔니? 나도 저 안에 들어가 본 적이 한 번도 없단단단단단단단. 성경에 나오잖아요. 내 집을 강도의 구렬로 만들지 마라. 믿으면 아멘 하세요. 여러분 내 직장에 내 사업에 내 가정에 주님이 없으면 끝나. 베드로가 왜 실패했습니까? 고기 잡는 선수가 고기 잡는 박사가 왜 밤새도록 그물을 던져도 한 마리도 못 잡았냔 말이야. 주님이 없어서 그런 거예요. 언제 축복받아서 주님이 시몬의 배에 오르사 맞습니까? 시몬의 배에 주님이 오르사. 내 안에 주님이 없으니까 내 자식에게 주님이 없고 내 교회에 주님이 없고 주님 떠나니까 되는 일이 없잖아. 목에 십만 주고 잘난 척하지 말고 주님이 내 안에 계셔야 하잖아요. 아멘 합니까? 내가 무식하고 병신 같고 내가 가진 게 없어도 주님이 내 안에 계시면 행복한 거야. 맞습니까? 이번 집회 주님으로 꽉 차야 하잖아요. 주님으로. 그러면 주님 어떻게 내가 뭘 드릴까요? 주님 내 생명을 드릴까요? 너의 몸을 산 제사로 산 제물로 드리라고 그랬잖아요. 아멘. 이걸 헌신이라고 그래요. 아멘. 내 생명 주님께 드리리. 그래 하나님이 불쌍히 여겨주잖아요. 하나님이 긍휼히 여겨준다. 긍휼이란 말은 불쌍히 여김을 받는다. 이런 뜻이에요. 아멘. 하나님 나를 긍휼을 베풀어 주세요. 나를 불쌍히 여겨주세요. 나는 엎드리면 그 기도밖에 안 나와요. 그러니까 내가 지난달에 설교할 때 얘기해서 이번에 내가 얘기를 안 하지만 우리 두 아들을 하나님이 책임져주고 이해할 수 없는 상상을 초월한 놀라운 기적을 미국에서 이루고 있잖아. 김장수 권사님 맞죠? 전교인 앞에 간증했어요. 여러분 내가 우리 아들 잘나가는 거 얘기하면 까무라칠 정도요. 하나님이 보상해 주더라고. 시편 138편 8절 여호와께서 보상해 주시리라. 하나님이 보상해 주는 거요. 아멘? 깨달으면 아멘 하세요. 아 지금 치료 시간도 가져야 되고 그러는데 시간이 너무 많이 갔어요. 3시 예배도 있고 저녁 7시 있으니까 또 남기시다. 시간은 지켜야 되고 내가 놀고 얘기 안 한 게 아니니까. 아멘 안 하셔? 계속 말씀만 퍼부었어 지금. 믿어지면 아멘해요. 오늘도 주님이 치료합니다. 어제도 그저께도 수십 명이 나와서 간증했어요. 예? 허리가 펴지고 다리가 펴지고. 아멘. 어떤 장로님 부부는 앞에 와서 그래요. 내가 1억을 십자가 교회 건축한 거 한다고 딱 하는 순간 그렇게 아팠던 허리가 뚝뚝뚝 다 펴졌대요. 어제 그랬어요. 하나님 마음의 중심을 보시는 거예요. 아멘.